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원시의 세상.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뛰어노는 순수한 아이들의 세상. 이 역시 시청자를 흐뭇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숨 건 탈출. 자유를 향한 인간의 뜨거운 의지. 이보다 더 절실한 세상이 있을까요? 카메라도 다 들어. 여기 제작진이 제보받은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깊은 밤, 허름한 복장으로 홀로 눈길을 걷는 아이. 아무래도 이 아이를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아휴, 쟤는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집 왔다, 집 왔다. 어떤 아이야? 아니, 뭐야, 이게. 엄마. 아버지, 엄마를 여기 엄마 낼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도 못 만나려. 눈물이 나온다. 밤에, 3일 동안 걸음이 자빠지다고. 오늘에는 눈이 와서 눈이라며 해주는 게 완전 힘들었다. 엄마. 아이고. 빨리 나를 들이다더라. 아버지는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네. 어후,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거든요. 그렇죠. 저 아이가 누군가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짠해지는데. 이게 저도 처음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뭐지? 이게 뭐지? 뭐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딱한 아이의 사연이 이제부터 공개가 됩니다. 네, 예능 다큐 처음이에요. 동물 앞에 서 있는 건가? 제가 예능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남들은 뭐 안 불러주니까 뭐 안 한다. 맞아요. 역시 재밌어. 영국의 롤링 치즈 페스티벌이라는 걸 제가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야, 저거 사람 많이 다쳤다. 근데 1등은 다쳐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요. 오, 저게 뭐야? 왜 하는 거야? 그거 찍고 있는데 BBC 방송이 저를 찍었어요. 그 다음날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 나라. 오리엔탈 크레이지라고.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승부욕이 있거든요. 오지. 오지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심할 수도 있고, 정성호 씨랑 가서 직접 체험해보시고. 저도 이제 상상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보다는 이제 저를 설명시켜드리고. 같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누구지? 젊은이 북한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신. 제가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서. 목사님? 예. 사람 본다고. 예. 이게 다큐 예능인데 목사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크레이지하고 르포 뭐야? 르포. 르포르타지. 르포르타지는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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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극한 목사. 오케이, 어디 있나? 조금만 기다려라. 못 찾는 줄 알았어. 오오오오, 위험해, 위험해. 끼겠다, 끼겠다. 큰일 났네, 누가. 야, 천여 명을
그걸 지금까지 네네. 구출해낸 분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이네. 지금 사실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한번 뭐 제가 소개할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아니 뭐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영상을. 아 그래도 한번. 아니 그냥 만나자마자 가는 줄 알고 저를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왔다. 구세할치아나. 엄마 아버지 내 왔다. 구세할치아나. 엄마 아버지 보고 파 혼났다. 아이가 말투가. 실은 북한에서 북한?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탈북해서 북한에서 넘어왔다고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지금 백두산 밑에 도착한 탈북자 아이입니다. 아 그럼 아까 눈밭이 백두산 오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제가요? 예. 위험하잖아요. 그 위험하죠. 그거는 다. 아니 위험하면 제가 지금까지 한 천여 명을 구출했겠어요. 아 정말요? 예. 목사님, 그럼 혼자 하셔도 되겠다. 저도 할 때마다 또 외로워요. 그러니까 뭐 크게 위험한 일 아니니까 뭐 운전도 같이 한번 하고. 외로웠어 절대로. 이게 뭔 아니, 르뽀르 따지라면서요. 뭐 르뽀르 따지가 뭐 무슨 뜻이에요 르뽀르.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주성이라는 네, 아이가 네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예. 그 아이를 이제 함께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자고 예.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목사님은 이미 중국에서는 중국을 못 들어가요. 불링입니다. 오면 잡혀요. 그치? 부모가 이렇게 한국에 계시니까 좀 한번 만나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행기 시간 때문에 왔는데 정말 꼭 와가지고 우리 탈북 부모한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제가요? 예, 그래.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탈북 모자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건 뭐 예능이건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분도 자기 목숨 걸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목숨 거는 거에 제 목숨까지 걸고. 아 진짜. 그리고 아니 근데 솔직하게 이거 아내한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나 진짜 집에다가는 걱정할까 봐 목사님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그럴 거예요. 예. 사실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그러고 가거든요. 아니 근데 의미는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의미는 굉장히. 왜냐면 제가 아이가 넷이다 보니까 아 근데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중국에서 다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분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는 데까지도 굉장히 또 역경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 그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중국경 협약이라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탈을 해가지고 남아왔을 때 중국에서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북송이 돼요. 북송시키죠. 그러면은 네. 아유 네. 상상도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북송이 탈북하다가 잡힐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는 우리 반사에 오기 전에 보안부에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보안부라는 것도 한국으로 말하면 국정원 같은데 거기서 그러니까 뭐 한국이던가 그러면 뭐 기독교 이런 거 믿었는가 그런 거를 따져가지고 일단 거기서 그런 게 확정되게 되면 용문이 못 나오는 수용소에 가려서. 근데 부모님들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먼저 넘어왔어요. 애는 왜? 근데 이 사연이 있어요. 여긴 한국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개그맨 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저 아십니까? 아 TV에서나 좀 논문 모르시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여기 한국에 어떻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시게 된? 와이프하고 뭐 잠깐 그저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로 그래서 좀 일이 있어갖고 중국에 좀 와서 일하러 왔다가 경찰에 잡혀나갔댔거든요. 어, 본인이요? 네. 그때 붙잡혀갖고 북송됐어요. 북송돼가 아, 되셨어요? 네. 북송돼갖고 수용소 가는 거죠. 아, 그게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데를 가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그, 뭐, 파주서 경찰서에서 도망쳤어요. 어떻게? 저게 진짜로 시체가 아, 그냥 중간중간에? 네. 아, 두 아들이. 그러면 아이들을 못 본 지가? 6년 됐어요. 네, 아이들 이름이? 주령이, 주성이. 주령이, 주성이. 지금 작은 아이가 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으로. 작은 아이가 오고 있다고? 네, 둘째 아이가. 큰아이도 같이 와야 되는. 아, 큰아이는 오지 못해. 이게 무슨. 아, 올 수가 없다고요. 왜 못 와? 아, 우리 큰아이는 사고로 돌아갔어요. 2년 전에. 작년, 자작년도에 2년 전에 전기사고로 큰아이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아이는 데려오길 싶지만은 또 하나는 또 누구 와야 되지 않으세요? 진짜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까 언뜻 들었을 때 막내 둘째가 네, 주성이요. 아,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북한에서 심양에. 떠난 지 이틀 됐어요. 지금. 그래 지금 중국에 있어요. 북한에서 나왔어요? 네. 네. 영상통화까지 하고. 정말? 네. 그랬어요. 아, 목소리가 진짜 정말이요? 네. 어머, 6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나. 여보세요? 누가요? 주성아. 어쩌니? 주성아, 아버지 엄마 보니. 주성아, 엄마 보이니? 주성아, 엄마. 예. 주성아 엄마 보이니? 예. 엄마 우리 주성이 양코나 엄마 아버지한테 나오고 엄마 울지 마. 주성아 힘들어? 힘드니? 이랬어. 이럽니? 그 강고 너무 아버지 엄마 금방 만나는 줄 알았댔어. 응. 주성아. 미안해. 우리 주성아 아버지 미안해. 아버지 엄마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미안해. 조금만 참아라 주성아. 아버지 엄마 만난다. 응? 참고 견딜 수 있지? 응? 응 그래. 주성아 힘들어. 응, 어때?
너를 데려다 주는 선생님 말 잘 듣고. 추워? 지금 추워? 아니. 이렇다. 이 새끼야, 그저 이렇다냐. 죄송하다. 조금만 참아라, 주성아. 힘든 것도 지금 풀어. 주성아, 지금만 힘든 것만 참아. 우지마, 우지마, 주성아. 아버지 엄마한테 오는데 울면 되니? 아버지 엄마한테 오는데 웃음이 와야지, 주성아. 응? 그렇지. 아버지 엄마, 주성이 엄청 고고파. 응? 무슨 그만두자. 괜찮아, 주성아. 잘 있었나? 응, 주성아, 울지마, 울지마 하지 말고, 주성아, 응? 잘 있어라. 이게 지금 주성이가 지금 나왔긴 하지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도 그렇죠.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마음 못 놔요. 불안하고 지금. 어쨌든 부모님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어떻게든 빨리 눈으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가장 그렇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주성이 만날게요. 또 가방을 안고 있네요. 아니, 진짜로. 저희가 관광으로 가면 세상 좋은데요. 보사님. 자, 예. 안전해요? 아니, 안전해요? 뭘 자꾸 안전해요? 안전해요? 아, 진짜.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기까지 와놓고 뭐 아니 또... 그게 아니라 저 진짜 잡는 것 같아. 아니 소시 잡는 것 같은 거. 오, 오, 어 진짜 우리한테 오는 줄 알았어요. 야. 그래도 시작부터 험단하다. 그냥 어디 가는 건지 알고 가시는 거야? 저는 모르겠는데. 아 그냥 맡겨. 와. 이제 떠나서 거기서 주성이를 일단. 만나야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주성이가 중국에서 넘어온다면 제가 그 국경에서 그 아이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몰래 만나야 돼요. 아무도 몰래. 자, 아, 주성이 만나러 가시죠. 저는 이제 그쪽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찍어가면서 오시는 거예요. 주성이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 보면 뭘 물어보고 싶어? 꽃의 날이 이제 들어간 거. 아이고. 우리가 현재 국경에서 거의 가까운 지대에 와 있어요. 이제 조금만 한 3시간 정도만 가면 우리가 바로 중국과 산 밑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국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 국경이 우리처럼 어떤 철책이 있진 않고 그냥 밀림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밀림을 뚫고 맞아요.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숲이 울창하다 못해서 막 대나무가 막 칼날처럼 잘려 있고 어디가 파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산에 탔다고 하는데 산에 탔대요? 네, 지금
실은 이거 갖고 오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네. 이쪽 코스가 아닌 B코스로 오기로 했었거든요, 원래는. 어저께 우리 쪽이 말하는 B코스 지역에서 불행하게 여섯 명이 잡혀서. 중국을 경유해 베트남 국경을 넘은 탈북민 11명이 현지에서 체포돼 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살려주세요. 아유. 바닥에 쓰러진 여성의 모습과 함께 다급한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와. 저기에 주성이는 없는 거죠, 저 11명. 이게 주성이랑 같이 북에서 출발한 팀인 거야. 와, 이거. 아, 대박. 진짜로? 그러다가 갈라졌어요. 주성이도 미리국 하다가 국경 근처에서 잡히면은 똑같이. 그렇지. 똑같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똑같이. 그러니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와. 지나다 보면 검문소 같은 게 꽤 있잖아요. 아직까지 경. 딱 길이 뭐 두 개도 아니고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피할 방법이 없어요. 검문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저희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총 한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검문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검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아니에요. 아, 깜짝이야. 또 경찰서 앞에도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에, 에. 네, 왜냐하면 혹시 신고 들어가서 출동하면 이쪽으로 전화 오게끔 아. 여러 가지 조치를. 아또 조치를 취해놓으셨구나. 아, 이 노하우가 있네. 원래는 그럼 무슨 여기 차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요? 이제 대부분 오토바이. 오토바이요? 네, 산 쪽으로. 목사님 사람들. 꺼. 왜? 꺼. 왜? 어, 검문소, 검문소. 사실은 저 주말이라서 검문소가 없어야 되거든요. 어이구야, 다 하필이면. 근데 검문소에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원래 운영을 안 해야 되는데. 네.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계획이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 와, 보면서도 완전 살얼음이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다 내리라 그래요. 그런 게 익숙해가지고 조금만 이상해도 다 내리라 그래요. 차단기 열렸어요 지금. 어, 다행이다. 아. 여기 좀 이거 이러다가 아예 국경 근처에도 못 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좀 끄고. 저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렇게 라이트를 계속 켜고 우린 달리고 있고. 또 촬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게 계속 켜고 달린 게 아니라 3분 촬영하고 끄고. 그죠, 그죠. 아, 그래야지. 가는 길 맞아요? 맞아요. 저기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근데 목사님은 이 길을 아세요. 아니 라이트 켜고 촬영하면서 가는 게 얼마나 위험했을까? 저기가 나무가 되게 울창하고 길이 없다 보니까 다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어요. 그냥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옆에 물도 흐르고 막. 와. 아니 도대체 여기를 몇 년 동안 다니셨다고요? 여기를? 이쪽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뭐 많게는 뭐 10여 차례. 1년에?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오시는 거예요. 저는 저기 가면서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벌레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저건 솔직히 길이 아니죠. 가시면서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셨어요. 그냥 목사님만 믿고 간 거예요. 그냥 목사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세요. 이게 지금 밤에 길이 제대로 나지도 않은 데를 계속 걷는다라는 게 참. 근데 사람이 진짜 정신이 나간다는 게 저때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패닉이 오셨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땀이고 뭐고도 생각도 안 나고 뭐가 와서 물어도 모르고 찔러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만 믿고.
여기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네? 여기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네? 여기 잠깐 있으세요. 네. 뭐 하러 가시는 거지? 그리고 저더러 갑자기 멈추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자기만 가셨어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가도 되나? 사람이 많다고? 뭐, 자기 뭐야. 오, 산소 되는 거. 잡힌 거. 혼자 알아야 가지. 불 꺼야 되는 거 아니야? 불 꺼는 거지. 네, 불 끄고 이건 적외선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죠. 이거 안 오셔. 올라갈까요? 잠깐만. 아니. 저희가 가면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도움치. 아이고. 저 소리가 나지. 아, 저때 얼마나 불안했을까. 어, 뭐야, 무서워.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와, 영화 같아. 여기 사람들 있다. 누구 있어? 준영아. 오, 구성이야. 오, 만났어. 준영아. 오, 구성이야. 오, 만났어. 준영아. 오, 구성이야. 만났어. 만났네. 준영아. 와. 야, 어떻게 저기서? 아이고. 못 다닙니다. 아유, 수고했어. 와. 웃는다. 와. 아유, 수고했어. 와. 밝아서 다행이다. 만났다. 아, 잘생겼어, 또. 목사님이세요? 나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한 사람만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나니까 좀 다른 분 만났을까 봐. 목사님. 우리 주성이 잘 왔어. 삼촌이야. 아빠 괜찮아? 잘 왔어? 없습니다. 진짜? 네. 안 돼, 다친 데는 없어? 없습니다. 진짜? 네. 너 다쳤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알았습니다. 진짜? 아, 감동이다. 아유, 잘했다, 진짜. 엄마, 아빠, 기억나? 어? 기억해? 빨리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얼마나 보고 싶을까? 아저씨도 애가 넷이 있는데. 며칠 떨어졌는데도 보고 싶은데. 모습 잘했어. 무서웠지? 아, 우리 주성이를 드디어 만났네요. 야.
12살? 얼굴 위험만 안 해. 안 더? 다 일이 없지. 아유, 걱정할까봐. 일 없습니다. 다 몸에 뱄어. 아저씨, 누군지 모르지? 아빠. 애한테 보여줘야 엄마, 아빠 친구라는 걸 믿을 테니까. 자, 네, 자, 웃으면서, 웃으면서. 네, 네. 하나, 둘, 셋. 아까 엄마하고 찍은 사진. 아빠랑 찍은 사진 보여줄게. 아빠랑 엄마랑. 기억나? 네. 만나면 이거 보여주라고. 두 달 만나봤더니 엄마도 반 닮고 아빠도 닮고. 아빠도 닮고 엄마도 닮고. 코가. 아빠가 코가 되게 잘생겼거든. 코가 똑같아. 눈빛은 엄마 닮았고. 맞아. 이거 일부러 아저씨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찍어서 그랬어. 아저씨 나빠 보이지 않지? 응? 아니야? 응. 일 없어 보여? 응. 나 일 없어. 갈 때까지 아저씨가 책임지게 하시죠. 업어줄까? 이렇다. 일 없다고? 나도 일 없어. 요즘 일 없어 아저씨들. 같이 하자. 아우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 보니까 네네. 그냥 다행이다. 뭐가 이 꽉 막힌 게 뻥 뚫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물론 아직까지도 뭐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갈 길이 멀니다, 그죠? 예.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만나가지고 잘 내려오는 길밖에 없잖아요. 예.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아. 조심. 야. 조심. 어떻게 저희가 이걸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는지.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네요. 앉아. 왜 앉아? 왜? 뭐야? 앉아. 왜 앉아? 왜? 뭐야? 여기가 사냥꾼들이 갖고 와서 그래. 우리를 모르고 총을 쏠 수도 있어. 사냥꾼이 있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톱이든 이런 단 말이야, 톱이. 산에서 총 가지고 물건 뺏고 그런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야금님 죽었다는 거지. 약탄 속에. 근데 왜냐면 저기가 마약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저기가 되게 유명해서 사냥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대요. 강도들도 있고. 별의별 위험이 다 있네요. 다른 아저씨들도 있어. 조용히 떠나가야 돼. 왜? 실제 상황이야 다. 오. 와. 올라가. 불 꺼. 불 꺼. 불 켜지 마요. 여기서 잡히면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도망가 그랬는데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발이 안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안 움직이지. 몸이 굳었어요. 그치. 진짜 발이 안 떨어져요. 다 도망가고 산으로 갔는데 나 혼자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알았어요. 우리 셋이. 미안, 착각해야지. 이쪽으로. 다. 가. 야. 차로 가. 이제 빨리 뛰어서 차에 가야 되거든요. 차에. 주성이는 이런 일을 많이 겪으니까 제일 빨라 지금. 이게 목사님이 아이가 차를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차를 한 명을 태우면 뒤에 세 자리가 비잖아요. 세 명을 더 살리겠다고. 아, 탈북하신. 세 명을 탈북한 사람 더 태운 거야. 주성이가 그러면은 거기서 떠난 지 며칠 됐어? 거기서 떠난 지 15일 됐어.
와, 10을 보름. 아,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응? 진짜로 다친 데 하나도 없어? 없어요. 여기도 긁힌 거 같고 다른데 괜찮아? 예. 이게 집에서 떠날 때 입었던 옷이야? 아니. 이거는 그럼 어디서 집에서 가져온 옷 아니야? 샀어? 예. 사서 입은 거야? 우리가 사서 샀어. 사줬어요? 저기 추운데다. 추운데다 또 이거 것도 또 뭐요? 머리 염색까지 안 걸리라고 한 거예요.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치밀하게. 그렇지. 어, 어머니 아버지 나왔다. 아, 가시는구나. 근데 저는 두 분이 오시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보고 싶어가지고. 아들 만나러 가는 길인데 너무너무 두근거리고 가슴이 벅차고 반갑고. 여태 아버지 엄마가 못해준 그 진짜 아이한테 미안하거든요. 아이한테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새 못한 거 정말 몇 배로 아들한테 잘해줄 거예요. 별일 없이 바로 속도로 가라. 계속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어, 별일 없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렇게 쉽게 만날 상황이면 저도 해피했어요, 진짜. 아, 또 뭐가 뭔데 있어? 숙소까지 왔는데? 근데 저 숙소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무서운 숙소입니다, 저. 어, 뭔? 칫솔 치약하고. 옷 벗어도 돼. 옷, 얘 옷 어떻게 하죠? 이렇게요. 얘 옷. 거꾸로 입었네, 옷을. 여기서 은근이랑 같이 자면 돼? 어. 누나랑 같이 여기서 서. 알았지? 여기 커튼 다 치고. 커튼 다 쳐야 된다. 이거. 요거. 이거 잘 때. 완전 무전. 얼마나 더울 거야, 되게 더운 날한테. 안 바르게 바르면 목이 안 물어, 알았지? 응. 응? 같이, 어? 네. 거기 자고. 오늘은 일단 자, 아침에. 아저씨가. 네. 데리러 올게. 네. 어? 알았지? 여기 자. 주성이가 난 솔직하게 남이니까 걔가 얼마나 경계를 하겠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아저씨 아빠 친구야. 그리고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웃는 거예요. 갔어.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이구나, 그거 하나는 알게 됐어. 아. 촬영 시작해? 어? 아, 이거 그럼 촬영하고 있지. 애들은? 아, 형수님하고 통화하시네. 알았어, 나 애들한테 전화 한번 해야겠다. 알았어. 아. 밥은? 밥 먹었어. 야, 여기 날씨도 좋고요. 진짜 이쁘다, 야. 와, 너무 이쁘다, 야. 걱정하지 말라고. 네. 형수님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촬영인지. 모르죠. 지금 관광지에서 만나는 줄 알고 있어요. 3번 장수연입니다. 4번 막내. 4번 경기팜입니다. 4번 전재범입니다.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거의 못 잤죠. 근데 그쵸? 저 친구들이 그 중국에서 넘어올 때 그 전날 밥 물 한 모금을 못 먹었대요, 하루를. 와. 어제보다 오늘이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다? 웃음이 돈다? 그래도 좋은 거야,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앉아, 앉아. 선두차하고 저하고 무전기 들고 이렇게 서로 교환하면서 혹시 경찰이나 군대들이 지키고 있으면 우리 뒤에 우리가 가는 차가 숨을 수 있도록. 저기서 차로 22시간을 산을 타서 22시간 차로. 와. 그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저긴 국경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차마 이 얘기는 이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에 장소가 좀 비밀이. 아까 그 아이가 잔 데가 있잖아요. 그 옆집이 전체가 다
공안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상하면 공안들이 그냥 데려가면 끝이에요. 아... 다 공안이에요, 다 공안. 왜 거기서 잔 거야? 등잔 밑이 어둡다. 오. 목사님이 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 거야. 등잔 밑인데 내가 나가서 와. 저 영상을 보는 전체가 다 공안이에요. 이해가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 있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위험한데 나가서 핸드폰 하신 거예요? 나가서 핸드폰 하신 거예요? 그래야 된대요. 자연스러워야 된대요.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살짝 더 이상한 거야. 내가 구석에서 이런 다리가 떨리더라고 이게 이러면 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자꾸만 눈치 보고 자꾸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저렇게 22시간 가는 거야? 주성아. 예? 솔직히 하나 안 무서웠어? 어? 진짜로. 아 진짜로 아저씨니까 진짜? 삼촌이니까 얘기해도 돼. 진짜? 왜? 이렇게 산 넘을 때가? 그 군대들이 계속 나타나. 군인들이? 네. 계속 나타났어? 그래 계속 숨었어. 아. 계속 숨었어? 다섯 번인가? 다섯 번인가? 안 걸렸어? 아. 어? 안 걸렸어. 와, 되게 무서웠지 그때는. 어. 어떻게 버텼어 그렇게 무서운데? 버텨야 살아나니까. 버텨야 사니까? 12살짜리 꼬마아이가 내일 친구랑 놀아야지 엄마랑 뭐 하고 싶다라고 부탁해야 될 나이에 버텨야 사니까 거의 잠을 못 자고 계속 탈출을 해왔던 거죠. 네. 여보세요? 예, 목사님. 그 차 세우시오. 차 세우시오. 지금 앞에 건널 있습니다. 예? 차 세워. 아, 이때 너무 놀랐어요. 저게 검문소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닌데 임시 검문소가 세워진 거예요. 아 얼마나 놀랐을까. 깜짝한데 그 다시 오시오. 예. 앞에 지금 검열이 있대요. 경찰.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해요? 그럼 차 안에 뭐 숨을 데가 있나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차에 숨을 데도 없고 길도 외길이고. 사장님. 지금 고지대라 연결이 잘 안 되나 봐요. 네네네. 통화 안 돼요? 여기 위치가 안 좋은데 지금 상태. 사장님, 여보세요. 목사님. 여보세요. 예, 이 길을 못 갑니다. 지금 어째 그런지. 무슨 일인지 경찰들이 한 1, 2명 있어요. 못 가요. 아무튼 시간 걸려도 좋으니까 안전한 쪽으로 가자고요. 예? 시간 걸려도 안전한 쪽으로 가자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거 지금 전화 통하지 않아요. 아, 정말. 그거 무슨 장거 무슨 경찰이 8명, 7명이야 지금 저 앞에 있대요.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안 좋아, 사실. 아, 저분들은 얼마나 지금 막 초조하고 떨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 있는 데가 마을이라 너무 위험한 데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막 돌아다녀요. 많이 돌아다녀요. 애들이랑 많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히 저기 뭐야.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제 앞서가던 팀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뭐 다른 길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거기로 도세요 그럴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한 건 다시 돌아가자. 다른 길로 가자. 안전하게라도 가야지. 뭐 생명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국 다른 길로 뭐 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우, 너무 불안한데. 겁나지 마. 우리 유람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예. 그렇지 않세요? 예. 우리끼리만. 예. 아, 지금 그럼 일단 차에서 다 내리신 거죠? 내린 거죠. 가. 괜찮아. 가. 가도 돼. 여기 가도 돼. 원래 안 나오죠. 원래 안 나와요, 여기가.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이곳이 이제 가까운 곳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사실 탈북자 문제보다 여기는 그 마약 문제가 심해서 예. 거기에 이제 혹시 검문 검색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를 우리가 잘 피해야겠죠. 재수 없으면 우리가 딱 잡으면은 우리는 여권도 없는 상태예요, 얘네들은 지금. 허리도 아프신데. 길이야. 오는. 여보세요. 아, 이게 있어요. 야. 빨리 들어. 들어. 빨리 카메라도 다 들어. 빨리. 빨리 앉으라고. 소리 들리죠? 네, 경운기 같은 건가 봐요? 예. 저분의 시선을 보세요. 수상하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다 봤는데, 우리 봤어요. 보고 갔어요. 일단 저기서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라는 곳은 멀리 가야 돼, 멀리. 빨리 가.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다 진짜. 샤프시. 어떻게 이렇게 스쳤는지 모르겠네. 진짜 힘들겠다. 다 살이. 그 수백 쓸리고 베이고 스쳤는지 모르겠네. 이게 길도 없는 길을 가면서 길이라고 가는 게 너무 웃겨 지금. 여기로 내려가면 차를 타나? 이 길은 제가 내려가봤는데 막혔어요. 저 현대차 바로 앞에서 막혀 길이 없고요. 저기는 길이 있어요? 길은 계속 이어져요. 사람 다니는 흔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어느 그런 거 같지? 저러다가 밤 되면 어떡하죠? 너무 걱정되는데요. 생각도 하기 싫다. 진짜. 야, 낭떠러지야. 이 밑에 조심해. 아이고. 얼마나 가시는 거예요? 여기 한 대략 2시간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길 나왔다. 이거 내가 얘기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동해비 형한테 꼭 하고 싶습니다. 형 이거 진짜 한번 이거 진짜로 이거 하나도 대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와 이렇게 심장 졸이면서 방송하는 건 방송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을 맞은 건 처음이에요. 여기야 바로 앞에. 여기 차. 느낌이 안 좋아. 근데 문제는 저기로 또 버스가 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또 아직 안 해가지고 저희가 또 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다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느긋해.
또 오토바이 또 오잖아. 그러니까 저 때마다 막 심장이 막 심장이 서로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 거짓말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빨리, 빨리 다 내려 죽여. 만약에 누구 오면 얘는 나오면 무조건 데려가 밑으로 대 네. 데리고 내려가면 빨리 전화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는 왜 안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이분들도 길을 모르고 그분은 그 버스 처음에 내릴 때 있죠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 근데 지금 그 버스 운전하는 기사님은 사실 이 급박한 상황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걸 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분은 현지 사람인데 실제로 그분이 좀 수상해서 뭐, 내 버스 이상 사람 타고 있어라고 했어도 이거 완전 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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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게 타. 빨리 사람 안 될 때 빨리. 와. 아, 나 이거 진짜 나 이거 진짜 죽어라 하고 싶다. 미식거리는 이제 그들한테 빠져. 아, 긴장 풀려서. 아, 정말. 아, 야, 이거 마셔. 마셔. 조금만 가다가 음료수 좀 찾게. 술 찬 거는 많이 지쳐 보시네. 목사님 많이 지쳐 보시고. 야, 너 진짜 잘 걷는다. 잘 걸어 산을 잘 타. 깜짝 놀랐다. 야. 저게 왜 닦냐면요. 산길을 걸었으니까 흙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에 하나 건물에 걸렸을 때 흙이 묻어 있으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깨끗이 닦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앞만 보고 걷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걷는 거 같아요. 힘드셨죠?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안 잡히지만. 자, 주성희 부모님은 접선 국가에 도착을 한 것 같은데. 식사는, 아니, 그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으니까 먹기는 해야 되고. 살려고 먹는 거죠. 네. 요새 물 좀 더 드릴까요? 뭐 좀 드릴까요? 또리또리하지. 뭐 간식이란 만에 지긋지긋구나. 키만 자랐으면 뭐 살 것 같은데. 지금 떨어진 지가 몇 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6년이 넘었죠. 아. 이 눈을 잊어버리면 어떡해. 뭐 진짜 한국에 와갖고 주성이하고 아들하고 헤어져서 진짜 뭐 좋은 일이 생겨도 아들 생각 먼저 나고 뭐 좋은 음식 생겨도 자식 생각 나고 그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얼마나 빨리 만나고 싶겠어요. 주성이는 지금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잘하고. 멀미 그런 거 안 하지? 속 괜찮아? 넌 진짜 넌 나중에 직장부터 구해줘야 돼. 그래야 일이 있지.
지금 불러. 응? 어? 미식거려? 성이 미식거린데요. 멀미하는구나. 스톱. 가자. 여기, 어, 여기, 거기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 이게 급하게 음식을 먹고. 아이고. 체했나보다. 그러니까 소화가 될 리가 없죠. 아이고. 아이고. 네. 됐어. 가자. 찬바람 좀 쐬. 숨 좀 마셔. 해봐. 그렇지. 아저씨도 매일 멀미했어, 버스 탈 때. 귀가 멍멍한 게 좀 사라졌지? 아빠는 귀가 멍멍하다. 아빠래, 아저씨는. 아빠랬나. 가자. 야. 12시간 동안. 12시간? 아. 자, 어쨌든 주성이 부모님은 그 접선 국가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성이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고 예. 또 성호 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 와간다, 다 와간다. 이젠 바람이 불어 흔들지도 흔들리지도 무엇도 애타지 않는 눈물조차 마른 내가 되었지만 오늘처럼 15일에 걸쳐서 지금 엄마 아빠를 만나러 오는 거죠. 멀리서 불러보는 이름 다시 만날 수는 없다. 자, 올 시간이 다가오니까 좀 마음이 설레요. 그래. 역시 당연히 울지 말아야죠. 근데 마음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주성이 만난다는 거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찡하거든요. 아, 생각 날 때라는 게 어떤 때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눈만 뜨면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죠. 기적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은 고인물처럼 깨져. 주성이 고향에서 처음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네. 올 때만 네. 무슨 생각으로 왔어? 힘들 때는 엄마 안 데리고 간다. 힘들 때는 엄마 만나러 간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쉬어. 많이 힘들었지? 산 넘을 때. 산 넘을 때? 네. 그때 엄마가 생각 많이 났겠네? 저기 만나는 장소도 저희가 한 7, 8번 바뀌었어요. 보안 문제 때문에. 아, 예. 아. 혹시나 해서 예, 예. 그쵸? 계속 바꿨어요. 계속. 성아. 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니요, 저 안 가.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간다고? 몇 밤 자면 엄마 만날 수 있을까? 모르지 아직. 어? 모르지. 모르지. 한
3, 4일만 있으면 되겠죠. 3, 4일만 있으면? 네. 그러겠지. 아유, 그래도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거의 밤 12시가 다 되는 시간이네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봤다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이 길로 왔잖아요. 우리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 그 누구보다 잘 알죠. 잘하니까 진짜. 왔다. 주성이 내렸다. 어디 어디 어디. 눌러볼까? 엄마. 엄마. 주성아. 주성이. 우리 주성이 보자. 엄마 보자. 주성이 보자. 엄마 보자. 엄마. 주성아. 주성아. 엄마 보자. 엄마 보자. 엄마. 주성아, 엄마 보자. 엄마 보자, 한 번. 우리 주성이. 주성아, 엄마 보자. 엄마 보자, 한 번. 우리 주성이. 주성아 힘들었지? 힘들었지? 이렇다 이러네 용성이 나왔구나. 얼마나 힘들었대 우리 주성이. 아유 얼마나 힘들었대 우리 주성이. 수고했다. 엄마 아빠 만나러 와줘서. 주성이 엄마 아빠 미안해. 주성아. 아. 얼마나 고생했어, 아버지 엄마. 아, 얼굴을 그냥 계속 쓰다듬네요. 맞아, 아버지 안아버지 주성이. 주성이가 아이 같아. 주성아 아버지 봐. 아버지 기억나니? 아버지 기억나? 아이고 참. 정말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있던 애가 그쪽으로 가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아. 부모도 못한 길을 노산이 아, 전화한 거 없어요. 다 목사님 맞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한테 정말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해피엔딩이네요. 네. 아, 정말 고생 아이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었을까? 바로 같이 지낸 거죠, 지금? 네네네. 네. 표정 너무 많이가. 진짜 꿈인 줄 알았을 거야, 자면서도. 6년 만에 만났으니까. 이거 이쁘다. 너무 이쁘다. 됐다, 됐다. 그자, 거울 좀 볼까? 애기야, 애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옆에 있으니까 어때요? 기분 좋습니다.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이 됐네. 애기가 됐어. 표정이. 그죠? 표정이 다. 만나봤으면 그저 그것만 생각했지. 어제 뭐 옆에 끼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것까지 생각 못 해봤지. 솔직히 말하면. 좀 좋았어요. 그 어른스러웠던 아이가 애기야, 애기. 천진난만한 거. 너무 좋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구나. 전날에 그 시장에서 다 장보고 오신 걸로. 감자부터. 아, 이 반찬부터. 수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채였거든요. 다 된 것 같아. 오늘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무식한데. 표정도 그렇고. 네. 오늘만큼은 엄마가 새로 된 기분을 놓쳐가 밥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해주고 싶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요리사를 또 제가 전문적으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우 김수입니다. 아, 오늘이요 정말 추석이 엄마가 추석이 주라고 그렇게 만든 요리. 아, 요리사 주성이 엄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든 요리 뭐예요? 정말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기쁘니까. 그렇지. 아, 깜빡하고 있었어. 개그맨이셨는 진짜로. 예. 주성이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주성이가 한번 맛을 봐봐. 진짜 이걸로. 아버지 먹여 줄게. 솔직하게. 엄마. 꿈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진짜. 꿈인 것 같죠? 그죠? 네. 솔직하게. 엄마, 북한에서 한 말 나니? 죄송해. 한번 참 건강하게 한번 해봐. 어때? 어때? 북한 말인데. 왜 맵나? 왜 그러지? 맵나? 어때? 솔직하게 얘기해도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이거? 난. 어. 난. 할머니 해준 거보다 맛있어요, 맛있어? 또 맛있네. 우와! 이야! 진짜? 아유. 평생 그러고 사는 거. 이야, 애기 말을 한 거 같아. 너무 행복해 보인다. 주성이 주니까 더 맛있네. 그럼. 응? 나 미안한데 저기 제안에 경말금 씨 이렇게 좀 해봐요. 너무 맛있다. 갑자기. 너무 맛있다. 저 감자볶음 맛있죠. 잘 먹겠습니다. 이거 네. 근데 제가 이거 껴도 돼요? 아, 그렇죠. 아, 진짜? 네, 우리 주성을 위해서 너무 아, 오, 진수성찬이다. 너무 많이 차려. 우와. 제 생일 같아요. 진짜 맛있다. 맛있지? 와, 진짜 맛있다. 그랬을 때 도시락에 들어가서 응? 무슨 맛인데, 주성이? 감자맛이 난다. 베르나니?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매일 꿈자리에 들 때 소원이었던 모습인데. 발 안고. 뭐 하시려고 그러지?
아버지 아니고 지금 이발사다, 주성이. 오. 아, 머리 해주시려고. 아버님 머리도 자르시네. 어티남 저준 어티 입고 하다 말렸대요, 신발이라며. 그러면서 추우니까 불을 쬐어내기. 불 앞에 너무 다가가 머리카락 다 거슬렸어요. 아, 앞머리 끝이 그러네. 네. 주성이, 주령이 다 머리 제 손을 깎았댔어요. 우리 큰아이 생각 많이 나요. 아유. 근데 어떻게 죽은 건 죽고 또 살아있는 아들 더 잘해줘야지. 우리 큰아이도 아마 그걸 바랄 거예요. 주성아, 응? 오늘 머리 깎고 우리 간다. 응. 아, 이따가 아버지 엄마 있는 데 한국 와야 되잖아. 응? 가서 아버지 뭐 타고 한국 온댔더라, 주성이? 비행기. 응, 비행기 타고 한국 오지, 응? 응. 아우, 잘 잘랐네. 아유, 진수가 그냥. 주성이가 엄마 아빠를 만나는 데까지는 예. 성공을 했어요, 안전하게. 근데 주성이가 쉽게 그냥 대사관에 가서 저 왔습니다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성이가 지금부터 가야 하는 난관이 또 있어요. 그걸 가야만 엄마 아빠를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아. 저. 아. 이제 저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탈북자들의 최종 목적지. 이제 탈북민들이 밤을 이용해서 저걸 넘어가야 그들이 자유를 찾는 거예요. 아, 그럼 한 번 더 넘어야 돼요? 마지막 저 메콩강을 넘어야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돼요? 이곳에 있는 동안 3개월을 있어야 되고. 3개월 더? 네, 저곳을 건너가는 순간 21일이면 한국에 도착해요. 오. 그래서 한 번의 위험을 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저 긴데 저걸 넘어야 돼요? 또 다른 국가로 가는 거죠? 그렇네요.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 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있는 곳은 사실 공산국가. 아, 사회주의. 네. 저희가 있는 곳은. 근데 거기서는 강을 건너게 되면 공산국가가 아닌 국가들이에요. 거기서는 혹시 경찰한테 잡히면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거긴 희한합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잡혀야 돼. 어? 네? 일부러요? 안 잡히면 안 돼요. 아. 자, 의사님 얘기 잘 들어. 잘 들어, 정말. 우리가 배를 탈 거야. 응? 배를 타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탈북자들이 메콩강을 넘어가다가 많이 죽었어. 많이 죽었어. 왜 죽었는 줄 알아? 배 타고 잘 갔는데 여기서 배가 쭉 출발해갖고 해안에다 딱 갖다 댔는데 메콩강 이렇게 발만 뒤지면 자유인데 일어나갖고 서로 빨리 내리겠다고 배에서 툭 뛰어내리다가 거기는 이 가에도 깊단 말이야. 이 한 발을 못 딛고 탈북자가 죽었어. 진짜. 진짜. 와. 싫어요. 싫어. 배를 엄청 작은 걸 타고 가는. 그래, 최대 안 걸리는 거 같아. 이거 들었잖아. 이거 괜히 또 어떤 사람은 일단 이렇게 하고 배를 이렇게 잡고 가다가 어떻게 툭 놓치니까 아이고 내 거 이러다가 있잖아. 배가 이렇게 훅 뒤집어져가지고 웃지 마. 죽을 수 있단 말이야. 너 타고 앉았어. 아, 다 탔어. 저거 실제로 아. 연습을 저렇게 시킵니다. 자, 내릴 때는 어떻게 내려야 되겠어? 앞으로 하면. 그렇지. 아유, 똑똑하다. 목사님 이렇게 한 번 탁 내리면 탁 내리고, 이거 탁 내리고, 탁 내리고, 탁 내리고, 탁 내리고. 이야. 와. 와, 저게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행 연습을 저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왜냐면 그 배를 타는 사람도 처음이겠지만 이 배가 큰 배도 아니고 얇은 배, 우리가 뭐 카누가 타는 비슷한 배. 아,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내가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당연히 물에 젖죠. 물에 들어오는 순간 옷이 젖을까 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 이러면 그 자리에서 뒤집혀 있는 거
저걸 지켜보고 있는 주성이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참. 아,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요. 만났다 또 헤어져야 되니까 너무 답답하게. 그 정도는 그저 형님이라 그저 그림자 뒤로 딱 따라만 네 이제 좀 앞으로만 뛰어나가지 말고 응? 응. 네 길을 안 찾고 형님이를 찾으니까 응. 덤비지 말고 응? 울지마 그냥 아. 안녕이라는 말을 해 짧은 시간을 뒤로 한 채로 여전히 아프겠지만 자고 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너를 울지마 울지마 그게 한 20일만 가 있다가 이제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와 한국어 견딜 수 있지 응? 그래 북한에서부터 주성이 혼자 올라 옆에 좋은 삼촌들이랑 다 있잖아 응? 삼촌들이 다 챙겨주고 해 응. 여태까지 엄마 근데 씩씩하게 하고는 응? 더 미치지. 이제 살아있는 걸 보고 또 헤어지려니까 더 미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소리도 못 내고 아유
저 불빛이 희망의 불빛인 거예요. 저쪽만 가는 거예요. 조용히 가, 조용히 가. 뒤로 조금만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데. 괜찮나? 이쪽, 이쪽. 저렇게 뭐 움직이다 보면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물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오는데? 가라앉을 것 같은데? 아, 괜히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빨리 먹고 갈게요. 간다. 간다. 간다, 제발. 제 자리 쓰셔. 야, 꽃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발, 통곡이라. 제발. 제발 성공해라. 아이고 참. 저거 보는데 솔직하게 저는 얼마나 막 마음을 졸였는지. 건너는데 20분? 20분이 좀 넘는데 그 하루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 조정이 무섭지 않아? 괜찮아? 이제 엔진을 끈 거야. 네. 오, 건넌다, 건넌다. 아, 도착한 거야? 다 왔어, 넘어왔어, 건넜어, 건넜어, 건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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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이 건넜다. 형이 한국에서 만나자. 자, 한국에서 만나자. 내 네. 자유를 찾은 거야? 네. 자, 목사님 한번 안아보자.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한국에서 만나자. 내 자유를 찾은 거야? 네. 드디어. 아, 너의 자유를 찾은 거야. 야. 와, 대박. 진짜 감동이다. 한번 목사 안아보자. 한국에 한국에서 봅시다. 응. 달려. 달려. 가자. 빨리 가. 다시. 근데 지금 애들이 잡히면 안 되는 게 목사님이 또 가야 돼. 갈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애들이. 목사님. 그래. 사랑한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엔진 소리 들려요. 다행입니다. 이제 마음 넣어도 돼. 마음 넣어도 돼, 이제. 이제 발각만 되면 돼요. 발각만. 됐어. 배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걸 확인하니까 비로소 조금 표정이 밝아지네요. 이제 마음 넣어요, 이제. 그래, 한국으로 올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수생 갔어요. 앞으로 만날 날을 또 기다려야죠. 그럼요. 지금 저기는 주성이한테는 오는 열쇠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럼.
자, 드디어 안전한 곳으로 그 안전한 땅으로 추성이가 갔어요. 정말 우리 정성호 씨, 또 네. 목사님, 또 그 촬영을 함께한 우리 스태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아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주성이 소식이잖아요. 예, 예. 강 건너 그 나라에 가서 무조건 경찰한테 잡혀야 된다고 했는데 요 내용이 사실은 궁금하시잖아요. 뭐 궁금하죠. 북한 분들이 이걸 특별히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걸 했을 때 한국 분들도 아 이게 뭐지 하고 처음에는 좀 당황해하다가 부식이 시작한 다음부터는 저희 교인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네,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주시고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주선아. 아니, 웬 꽃?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주선이 고생 많았다. 아빠가 고생 많았지. 네, 저요. 저는 뭐. 가자. 야, 우리 교회 뒤에 앉아있어. 아, 이 시간 우리 성경 민수기 오면서 뭐 불안하고 이런 초조하고 그게 시달리면서 오다 나니까 아마 좀 낙하밤에 좀 바뀐 것 같아요. 거기다 보세요. 내 먹고 싶은 것만 먹어. 빨리 먹어. 담아 먹어. 야, 이 두부밥 있는데 밥은 너무 많이 났구나. 우산을 지울 것 같아. 맛있어, 먹어봐. 맞지? 응. 우리 집사람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막 잠 못 자고 그래. 에이, 굴도 잘 먹고 국도 잘 먹지 이것도 잘 먹지 이거 간장 비빔은 여기 아들 이거 팽아치잖아 안 먹잖아. 진짜 어리지랄. 야 김승우 목사님 부담 났다. 저 쟤 좀 봐요. 저 따라 배우지. 진짜 하고 싶은 소리 그게요. 우리 탈북민들 진짜 뭐 가정이 이렇게 갈라져서 진짜 헤어져서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지 않아요. 딱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건데 탈북민들한테 특히나 저 갈렙선교회 목사님한테 좀 신경 써주시고 수업했는데까지 무사히 데려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공부 잘할게요. 하나 둘 셋 그래. 감사합니다. 어, 눈이 좀 씩씩하네. 감사합니다. 아, 그거 왜 말이야, 진짜. 감사합니다.